네, 오늘장 간판주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진마 DHP 팀장 그리고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장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진만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왜 간판으로 걸만한 종목인지 선정 이유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상승이 있었었는데 그 와중에 정치 테마주로서의 역할과 더불어서 이제 뭐 특건설 쪽 업황이 워낙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부토건을 한번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늘 급등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선 레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이 매번 매일매일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3위권 여당 쪽 3위권 후보가 지금 좀 많이 상승폭이 있는 그런 이후와 함께 관련 이사로서 최근에 동생분이 여기 이사로 사장으로 이제 취임했다는 그런 기사와 함께 관련주로 강하게 읽었고요. 추가적으로 건설 쪽은 이제 삼부토건은 중소형 건설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정책적인 수혜까지 같이 엮여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매일매일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대선 후보들의 혹은 이제 뭐 대선 후보들의 레이스가 이어지는 따라서 하루하루 정말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랐을 때 슬슬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 가져와 봤고요. 네. 참고로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기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뭐 예를 들어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 좋을 거라는 전망이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긴 인고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 바로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정식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장 간판주 종목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DB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중소형 건설주들은 오늘 상승력이 강하게 나와서 다 충분히 언급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권사에서 호실적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호평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2,437억, 영업이익은 606억을 기록을 하였는데 2분기에는 매출 2,678억, 영업이익은 786억 원을 현재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러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단 100% 가동 생산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위탁 생산 가격까지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1년 연간 실적은 매출 1조 626억 원, 영업이익은 2,984억 원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위탁 생산의 공급사들이 일단은 증설이 제한적이고 이 주문량 감소하는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아서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100%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 이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6월 초순부터 강력하게 순매수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경부터 지금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이 DB 하이텍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DB 하이텍 그리고 삼부토건 주목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들 현재 6% 이상 DB 하이텍 그렇고요. 삼부토건은 현재 16% 이상 급등하면서 종가를 형성할 예정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승 흐름으로 종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